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제가 이제 예전 영상에서 아직 하이틴룩에 미련 못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오늘은 하이틴룩 언박싱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인데요. 저도 이제 예전에 옷을 해외 직구로 종종 구매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직구로 옷을 구입하면 옷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물론 가끔 복불복이 있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저렴하니까 사실 성공하면 완전 개이득이잖아요. 근데 이제 직구를 잘 안 하게 된 이유가 뭐 배대지 등록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배대지에다가 내가 산 제품도 이렇게 하나하나 등록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너무 귀찮아서였거든요.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 많이들 아시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제 광고가 들어와서 옷을 구매해볼 기회가 생겼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직구할 때랑은 다르게 완전 천지차이로 엄청나게 편리해졌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전에 많은 분들이 단점으로 느끼셨을 부분들이 많이 보완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 알리익스프레스 직구부터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옷 구경하다 보면 진짜 한국 보세 쇼핑몰에서 볼 수 있는 옷들이 잔뜩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 판매되는 보세 옷들도 중국 제품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알리 직구로 구매하시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같은 퀄리티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하면 사실 제일 불만인 게 배송 기간이잖아요. 저는 진짜 예전에 제일 길게는 두 달까지도 기다려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배송 기간이 많이 짧아져가지고 늦어도 거의 2주면 도착을 하더라고요. 거의 반값이니까 뭐 2주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지. 그리고 또 제가 다음에도 알리에서 주문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제일 좋은 점, 결제가 진짜 편리해졌어요. 막 해외 결제되는 카드 꾸역꾸역 찾아가지고 카드 번호 하나 입력하고 이런 게 진짜 귀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로도 결제가 가능해져서 1분이면 결제 순삭입니다. 거기다 통관 번호만 입력하면 배대지 따로 필요 없이 집까지 바로 배송받을 수 있으니까 진짜 듣기만 해도 한결 수월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알리익스프레스 장점들 소개해봤고, 이제 제가 알리에서 구매한 하이틴 느낌 뿜뿜한 옷들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택배 상자가 있는데요. 택배 까는 건 항상 즐거워요. 와우, 뭐가 되게 많아. 요거, 요거, 오호! 어, 미쳤다. 엄청 많아. 와우,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데요. 자, 처음 소개해볼 제품들은 청청 비스티의 세트입니다. 뭔가 통통 튀면서 키치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해봤어요. 이것도 진짜 가격이 진짜 저렴했어요. 요거 두 개가 세트거든요. 하나씩 까볼게요. 짜잔! 요런 비스티에 그리고 요런 청치마,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세트입니다. 자, 일단 요 비스티에 보면은 홀터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끈으로 목에다가 이렇게 리본 묶는 거고, 이렇게 바스트 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구리 부분에 이제 지퍼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크롭 라인이 요런 디테일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데님 자체가 되게 약간 물 빠진 듯한 빈티지한 그런 데님이어가지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좀 약간 기대되는데? 하고 이 청치마도 이제 세트여가지고 색감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주머니는 아니고 그냥 디테일 느낌이고요. 이렇게 딱 봤을 때 구김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퀄리티는 생각보다 되게 좋아 보여요. 자, 요거 세트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와,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뭔가 좀 되게 펑키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크롭 부분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뭔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디테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직구하실 때는 사이즈를 조금 넉넉하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M 사이즈로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잘 맞네요. 완전 만족! 자, 두 번째는 뭔가 영국에서 이렇게 귀족 학교에 다닐 것 같은 그런 하이틴 룩입니다. 짜잔! 이렇게 흰색 가디건이랑 니트 베스트 나왔어요. 이렇게 크롭한 기장의 니트 베스트입니다. 오, 이거 생각보다 퀄리티 진짜 좋다. 그리고 일단 니트 베스트인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목이 뭔가 이렇게 짱짱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파여 있는 느낌? 유니크한 그런 느낌. 예쁘다, 진짜. 그리고 가디건. 가디건도 약간 세미 크롭으로 되어 있고 팔 기장은 그렇게 긴 편은 아니네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소매랑 그리고 여기 요 라운드에 요 라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진짜 하이틴 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슴 부분에 이렇게 뭔가 그 학교 마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마크가 들어가 있어요. 어, 그리고 단추가 진짜 이렇게 되게 고급진 느낌으로 달려있네요. 예쁘다 진짜. 이것도 한번 세트로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와,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이거 진짜 만족스러워요.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약간 이렇게 되게 소공녀 된 느낌도 있고 진짜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원래는 이게 치마까지 세트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하얀색 치마가 있으니까 아, 그냥 뭐 가디건이랑 이거 베스트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치마까지 세트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긴 하지만 와, 이거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요. 니트도 너무 이쁘고 이 가디건이 진짜 의외로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심지어 원단도 재질이 되게 좋아요. 완전 부들부들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가격 진짜 저렴했거든요. 와, 대박이다. 완전 성공적이야. 그리고 이렇게 베스트도 보시면 진짜 너무 예뻐요. 이 허리에 딱 떨어지는 이 핏이 진짜 완전 대만족. 그 다음 제품은 뭔가 Y2K 느낌 나는 그런 티셔츠 구매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청치마랑 같이 매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짜잔! 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레글런 티셔츠 느낌으로 이렇게 어깨가 까맣게 들어가 있고 이 색깔 조합이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초코색에다가 이제 까만색 이 배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진짜 Y2K 느낌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몸통 부분에 그래픽 보시면은 좀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뭐 폭죽 터지는 것 같은 그런 하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딱 봤을 때 되게 약간 타이트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와, 여러분 저 되게 약간 효리 언니 스타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Y2K 느낌 가장 나게 입어봤는데 오,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 복고 느낌 진짜 많이 나고 이 티셔츠 색깔 조합 진짜 역시나 되게 만족스러워요. 이게 되게 타이트할 줄 알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또 스판이 짱짱해가지고 그래서 전혀 불편함 없이 이렇게 슉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크롭 기장도 되게 예쁘게 떨어져가지고 바지랑 같이 매치해도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이제 세 개가 세트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좀 약간 아이브, 러브다이브 같은 느낌? 아이돌 하이틴 느낌의 옷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기대돼요. 짜잔, 요렇게. 와, 미쳤다. 너무 이쁜데? 퀄리티 진짜 괜찮아요.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복 베스트 같은 느낌? 퀄리티 진짜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여기 세트로 테니스 스커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넥타이랑 배지가 있어요. 이거 진짜 완전 아이브 느낌 아닌가요? 와, 넥타이가 너무 신기하다. 이런 패턴 넥타이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특히 직구는 뭔가 이런 약간 코스프레나 좀 약간 특이한 옷 찾으실 때 그때도 진짜 꿀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세트로 착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완전 만족스러워요, 진짜. 대박이다. 완전히 아이브야. 완전 그냥 아이브 스타일이야, 진짜. 너무 귀엽다. 일단 이 악세사리들도 진짜 퀄리티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여기가 조금 좁혀가지고 아쉽긴 한데 아니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이 치마가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진짜 제 평소에 많이 입게 될 것 같은 그런 테니스 스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베스트는 사실 핏은 진짜 만족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쉽게도 한 사이즈 조금 더 넉넉하게 샀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보다 타이트해가지고 이게 단추가 안 생길까봐 그래서 되게 걱정됐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잠그고 오긴 했어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넥타이가 되게 약간 슬림한 디자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마린 멋 너무 마음에 들어. 뭔가 아까 하얀색 니트 베스트랑 가디건이랑은 또 되게 다른 느낌의 하이틴 룩 아닌가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자, 이제 마지막 요것도 세트 제품인데요. 연보라 느낌이 너무 예쁘고 뭔가 이렇게 좀 청순한 그런 느낌의 하이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것도 한번 선택해봤어요.
이렇게. 와 이거 되게 예쁘다. 일단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요. 약간 라벤더 핑크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단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셔링이 잡혀있는 쪼글쪼글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게 되게 약간 이렇게 꽃 같은 느낌? 너무 예쁘다. 밑에도 약간 이렇게 샤랄라하게 프릴이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는 밴딩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보면은 약간 H라인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대박 마음에 들거든요, 여러분. 이 색감도 진짜 너무 예쁘고 일단 여기 끝에 마감이 되게 이렇게 쪼글쪼글한 셔링 느낌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크롬 느낌의 단추 잠그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너무 궁금하다. 요도 빨리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다 예쁘다 그래.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저는 진짜 한 개쯤은 솔직히 실패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음 다 잡고 있었는데 와 이렇게 어떻게 하나같이 다 성공할 수가 있지? 너무 만족스러운데? 솔직히 이제 그 전 것들은 좀 약간 하이틴 느낌이 강하니까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좀 맘먹어야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라면 요거는 사실 진짜 데일리로 활용 가능한 그런 옷이어가지고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아니 그리고 심지어 얘가 좀 작아 보여가지고 너무 타이트하거나 불편하거나 하면 어쩌지라고 걱정했는데 이게 되게 쪼글쪼글하잖아요 원단이. 그래가지고 입었을 때 스펀기가 이렇게 쫙쫙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입기 진짜 편하고 착용감도 진짜 좋아요. 그리고 치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딱 붙는 치마를 좀 잘 안 입는 게 이렇게 속옷라인 드러나는 게 싫어가지고 잘 안 입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원단이 이렇게 자글자글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느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깔끔하게 진짜 너무 만족이야. 만족이란 말밖에 할 말이 없어. 하여튼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와 이렇게 해서 하이틴 룩 하울을 맞춰봤습니다. 제가 진짜 하이틴 스타일 너무 좋아하잖아요.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또 알리에서 찾아보면 은근 한국 쇼핑몰보다 더 다양하고 유니크한 스타일의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꿀같은 제품들 만나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마 해외 직구 복잡한 과정이 너무 어려워 보여서 애초에 시도도 안 해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진짜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진짜 편해졌으니까 이제 옷만 고르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알리익스프레스 하울이었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